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저희 학생 중에 여기 토면트리 안 볼라 하신다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원격으로 봤는데 안 볼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벤트를 설치를 잘못하시면 안 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똑같이 저는 똑같은 2017버전인데, 그 학생도 3D 토먼트를 우리가 만든 걸 어떻게 만든 풀로 오죠. 풀로 오면 이게 맨 처음에 뭐 모델 뷰랑 선택하는 게 있는데, 배치 뷰랑 이제 그게 뜨야 되는데 그게 안 뜨더라고, 2017에서. 이게 배치를 보려면 아무것도 안 보려 하시는 거고, 모델 뷰를 한 다음에 풀로 오면 풀로 하시는데, 그냥 풀로 하시죠. 안 불러 지는 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포맷한 다음에 인벤트를 다시 설치하면 되기가 되겠는데, 시험장 가서는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는 뭐 시험장 가서 이렇게 안 됐다는 학생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뭐 그런 시험장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인벤트에서 그냥 바로 저 이제 도면틀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 어렵진 않고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뭐 귀찮다는 것뿐이지. 여기 보시면 제목 블럭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한 개씩 볼게요. 자, 경계에서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새 경계 작성 정의 누르세요. 그럼 만들어지죠, 한 개. 사각형 한개 그리시고, 이렇게 딱 맞게 용직해야지 맞으니까. 얘는 다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만 눌러주세요. 스케치만. 스케치 할 때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한 개만 돌면 되겠네요. 자, 이 간격은 10이죠, 10. 그다음에 사각형 한개 그리시고, 이렇게 라인 한개 꺼주세요. 이렇게 이걸 일일이 다 그려야 돼요, 귀찮게. 근데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 간격이 10이죠, 10. 나머지도 이렇게 뽑고. 이게 물어보네. 10이죠. 그 다음에 얘는 100이죠, 100. 아이고, 100. 얘는 뭐 늘려주시면 되고, 이 중간에 선한 게 끝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르시고, 요건 제가 치울게요.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서 지수를 다시 넣어야겠네요. 100. 그리고 이 간격은 50이 돼 있고, 여기서 중심 사각형 그리셔야겠죠. 이렇게. 그럼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밑에 것도 만들어야겠네요, 밑에 거. 밑에 것도 이렇게. 얘는 120. 몇 개를 배치할지는 모르니까 우선은 선을 제가 끌게요. 이렇게 한개 끊고, 여기 부품은 뭐 우선 네 개만 해볼게요. 하나 품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개더 꺼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도면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우선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치수를 뽑아야겠죠. 얘가 20이네요, 20. 얘가 15. 얘가 62죠. 쟤는 뭐 나머지겠고. 이 간격은 15. 얘는 25. 자,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 뽑아야겠죠. 이렇게
이제 이 치수가 16, 16, 얘는 8이겠죠.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벤터가 이런 게 이게 8이죠. 똑같이 다 8이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선 틀은 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일단 글자를 적어야겠죠. 글자. 뭐 T 누르신 다음에 여기 글 텍스트. 수건 번호죠. 글자 크기는 어차피 똑같아요. 이게 3.5네요. 3.5. 굴림체나 뭐 굴림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체는.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중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박스 푸신 다음 박스를 풀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번호가 적혔냐 왜? 번호가 적혔네. 잠시만요. 다시 할게. 중간 중심 맞춰주시고, 3.5에 굴림, 확인. 됐죠. 치울게요. 자, 위치도 그냥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판기도.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맞춰주시고, 얘네들은 그래도 수평을 맞춰야겠죠. 구조 조건으로 이렇게. 위치는 뭐 대충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끌고 내려오고, 컨트롤 C, 컨트롤 V. 얘네들도 뭐 대충 그냥 수직만 맞추면 되겠죠. 얘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뭐 상명이겠죠.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상명,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게 감독 확인이겠죠. 감독 확인. 여기는 뭐 수건 번호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 분이죠. 분. 여기는 몇 분. 여기는 인이겠죠. 이거는 수평을 주면 안 되겠군요. 옆으로 당겨야 되니까. 치울게요. 얘네 둘이를 옆으로 당겨야겠죠. 뭐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 시험 뭐 치는 거 적으면 되겠죠. 뭐 일반 기계에서다. 수건 번호, 뭐 여러분들이 뭐 숫자 좀 적으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적어야겠죠. 여기도 텍스트로, 여기도 뭐 품번부터 할게요. 우선은 품번. 얘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중간으로 맞춰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불안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여러 번 클릭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수평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아무 쓰던 니가 그 다음에 위치는 뭐 대충 잡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치수를 넣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이로 땡기겠죠. 그냥 다 한꺼번에 합시다. 몇 번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 다음에 대충 땡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직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위치는 뭐 이렇게 뭐 위치도 딤을 넣으실 거면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넣어주실 거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긴 돼요. 이게 딤으로 넣어주실 거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얘가 이거 이거의 반이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줘도 되긴 돼요, 여러분. 이것도 맞춰야겠죠. 다 맞은 건가? 안 맞았구나. 자, 얘도 두 개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V 한 다음에 두 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한 개만 들고 오셔가지고. 요거는 글자 크기를 5.5. 아, 여러분, 글자체 굴림체로 하시면 돼요. 굴림체. 컨트롤 C, 컨트롤 V. 글자 크기를 크게 해야지. 5.5. 얘도 5.5. 그 다음에 대충 맞추고. 얘는 작품명이고,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뭐 드릴 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꾸셔야겠죠? 이게, 글자 편집이 이게 CAD보다 느려요. 이게 인벤더가 더블 클릭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이런 작업은 굳이 인벤더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CAD랑 빠른데. 그냥 본체라고요. 뭐. 이건 바이스를 하겠습니다. 임의로 할게요. 바이스, 뭐, 서포트. 이거는 뭐. 이건 뭐, 삽입봇을 할게요. 이거는 뭐, 축이라 하겠습니다. 축, 그 다음에 재질은 뭐 전부 다 SCM41로 할게요. 근데 일반 기획에서는 이거 밑에 안 적어도 되거든요. 일반 기획에서는 그냥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안 적어도 되니까. 기능사, 뭐 산업기사만 밑에 3D 배치할 때 이걸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수령이겠죠. 수령. 일기는 지금 하는 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줘도 되거든요. 위에 거 저것만 완성하시면 돼요. 빨리 끝내겠죠. 아무래도 다른 애들보다. 이거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시험 치는 것은 다 되거든. 꼭 안 된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됐죠. 뭐 이거는 수량은 옆에 있는 거는 뭐 비고는 쓰겠네. 비고. 산업기사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질량 적어주면 되겠고, 뭐 기능사는 뭐 A타입, B타입 적으면 되겠죠. 이거는 척도죠, 여러분. 척도. 그 다음에 뭐 이건 1:1이 아니라 NS겠지. 그 다음에 각범이죠. 그 다음에 삼각범. 여기 중심선을 표시 안 했군요. 중심선을 그려줘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간에 딱 안 찍히나. 중간에 찍히네요. 얘도. 중간에.
여기서 뭐 옵셋이 들어와야겠죠. 이게 옵셋을 띄울게요. 옵셋이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우선 자릅시다. 자르고 늘리면 이게 안 늘어나네요. 지금 5mm가 나와야 되죠. 이럴 때는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좀, 이게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지우면 되니까. 이게 뭐 5mm죠. 이건 5mm. 예. 뭐 얘는 10mm였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날리신 다음에 얘네들은 지우세요. 자, 이래가지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거는 뭐 표제란이라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안 나오죠? 그럼 여기 보시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뭐 복사가 두 개 됐네.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뭐 잘못된 거는 치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가 됐노. 자, 예.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지셨죠. 뭐 여기서 뭐 1, 2, 3, 4는 이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스케치에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면 1번, 2번, 3번, 4번을 움직이기 불편해요. 이것만 만들어주세요. 요 파일을 저장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근데 이걸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할게요. 근데 뭐 배치도 제가 우선 대충 해볼게요. 여러분, 배치. 뭐 몇 개만 해볼게요. 몇 개만. 이건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잡아놔서 저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개만을 먹였습니다. 세 개만. 자, 뭐 세 개만 제가 우선 이메일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 번호를 적어야겠죠. 이 안에다 번호를 적으면요, 표제는 아닌데 이 번호가 이제 나중에 배치하고 번호 움직이는 게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케치 하시고, 여러분, 스케치 하시고, 헷갈리죠, 여러분. 여기 스케치 하시면 뷰를 선택하시고 스케치 하시면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시작을 누르세요.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시작 누르셔야 돼요. 뷰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리세요, 그냥. 이게, 얼마짜리였냐면, 6짜리였죠, 6. 이게, 6짜리. 예. 반지름 6이니까 지름이 10이겠네요, 이거는. 12. 이거 다음 텍스트 한 개 하시고, 얘네는 굴림체 우선 1 적으시고요. 굴림체 크기는 5. 그 다음에 중간 중심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요거는 구속 조건으로 중간과 중심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10이 들어갔으면 지우셔도 돼요. 그냥 지우셔도 돼요. 어차피 12가 맞춰졌으니까.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컨트롤 V. 예.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뭐 대충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자, 얘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2로 바꾸고, 얘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3으로 바꾸고 스케치 마무리. 얘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스케치랑 같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해요.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얘네 둘이를 자 얘를 옮길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죠. 스케치로 그건 자꾸 옮기면 돼요. 이렇게 이게 편한 거지. 자 되셨죠. 얘네 가지고 한번 출력해 볼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글자가 안 나오죠 여러분. 이 글자가 안 나오네요. 이게 혹시나 글자가 안 나오시면 자 얘를 약간 굴림을 했죠. 그럼 굴림체를 볼게요. 굴림체 확인.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만 해볼게요. 얘도 굴림체 확인.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나오죠. 굴림으로 하면 쟤네들이 인식을 못하네요. 그럼 굴림체를 하세요. 굴림체. 저도 여기서 작업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뭐 다 바꾸면 되겠죠. CAD처럼 매치 프로퍼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끌으면 되면 좋겠구만. 그런 기능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2D CAD는 뭐 2D CAD대로 2D 작업이 편하고 이제 좀 그런 장단점이 있고 3D CAD는 뭐 3D CAD대로 이제 어셈블리나 이제 뭐 영상이나 그런 게 만들기 편한 게 따로 있고 이렇게 요까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밑에 거는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또 바꾸는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굴림체로 하세요. 굴림체로 하시겠죠. 자 저장한 다음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바꾼 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드릴 찍어 나오고 굴림체로 하시면 나와요. 굴림으로 안 돼 안 나오실 때는 굴림체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면 3D 도면도 출력이 되겠죠. 인벤트에서 안 불러오더라도 CAD에서. 자 그리고 혹시나 바깥에 선이 너무 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치시면 돼요. 3D에서는 선두께가 그렇게 채점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2D에서만 그렇지. 바깥 선이 너무 진하시면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기 가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도면층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베드 도면층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보시면 이제 저기 뭐냐면 저게 그게 뭐였지? 이건가? 경계 ANSI라고 있죠? 요걸 바꾸세요. 요거를 한 0.18로 바꿔볼까요? 한 0.18로 주면 되겠네요. 저장 및 닫기 한 다음에 다시 출력해볼게요. 요거를 PDF로 출력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나오죠? 됐죠? 0.18이 너무 얇으시면 0.25 해도 상관없겠네요. 3D에서는 별 안 중요해요. 이 산두께가. 3D 답안 도면에서는. 아니, 형상이랑 얘네들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벤트에서도 바로 이제 도면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솔직히 혹시나 안 되면 그냥 꽁수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꽁수로. 꽁수로 하는 거는 저기 만약에 안 불러지죠. 여기서 불러오기를 했는데 혹시 안 되면 여기서 AK를 안 불러지면 이제 CAD를 열어 놓으셨겠죠. 얘를 열어놓겠죠. 얘를 그냥 다 잡아서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예, 여기서 CAD에서 컨트롤 C 하세요. 혹시 안 되면.
그러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경계에서 똑같이 새 경계 정의 하시면 컨트롤 V로 불러오세요. 불러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 팀을 주면 쟤네들이 이동이 안 되려나? 우선 줘볼게요. 딱 맞춰도 상관없고 대충 이렇게 맞춰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조금 삐지 나가더라도. 근데 이게 치수를 줬을 때 쟤네들이 다 따로냐 안 따로냐 다안 따로죠 여러분. 이럴 때는 여기다 그냥 선한 개 그리세요. 0,0부터 해서 이렇게 한 개를 대충 그리세요. 그다음에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기준점은 여기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주시고 얘는 선은 뭐 이거는 뭐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귀찮은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이제 여기서 저장할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시죠. 배치는 귀찮으시더라도 이제 요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이동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셔야겠죠. 편집 들어가서 무슨 배치를 한 다음에 이래가지고 뭐한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한 개만 그냥 대충 이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부품 번호를 여기 매겨야 된다. 그럼 들어가서 바꾸셔야 돼요. 위치를 모르니까. 아니면 얘들만 또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요. 얘들만 컨트롤 C 얘 누르시고 여기 시트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시작 누르시고 여기서 컨트롤 V로 얘네들을 불러오세요. 얘네들이 불러왔었겠죠. 아니 선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불러온 이 엔진 도면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우셔도 되겠죠. 여기서는 지울게요, 제가.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혹시나 안 되면 이렇게 하든가 인벤더스 만들든가 할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다 알아놓으면 좋긴 좋겠죠. 혹시나 안 되는 변수가 있을 테니까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내보내기 PDF 바탕화면에다가 이러다 뭐 도면 트리랑 PDF로 잘 나와서 출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혹시나 이제 둘다 하고 싶은 경우 있으니까 인벤트에서 하실 분들은 뭐 이렇게 인벤트에서 뭐 해어난 방법 알아두시고 혹시나 안 불러와지면 그냥 컨트롤 CV로 이런 식으로 들고 와 쓰셔도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추가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드려 주시고 이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올해 이제 기능사부터 시작인데 기능사부터 하셔가지고 전부 다한 번에 합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